자체가 은혜지요. 떠나서 지금 딴 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감사를 많이 하시기 바라고, 또 그와 함께 새해를 또 준비하는 좋은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마음밭을 어떻게 바꾸면 되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새해는 올해보다 더 놀라운 해가 되는 준비하는 마음밭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 해는 참 빠르지요. 우리가 새해 2010년도 시작할 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자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제 조금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려고 시작하다 보니까 벌써 한 해가 다 갔어요. 그죠? 그게 너무 빠르지. 하루가 얼마나 빠릅니까? 어영부정하다 보면 하루가 지나가고, 그 하루가 빠르다 보니까 한 주간이 금방이잖아요. 지난주에 예배 온 것 같은데 금방 또 주일이 되고, 또 한 주가 빠르니까 한 달이 빠르고, 한 달이 빠르다 보니까 12번 지나가다 보니까 1년이 빠른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1년, 10년, 20년이 금방이고, 여러분 젊은 같지만 어느새 제가 학생 때 돕던 이 젊은 청년들이 지금 다 40대, 50대가 되어있어. 참, 나는 지금 항상 27살인데 이 사람들이 벌써 50대가 되어있어. 참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난 그래서 그들을 볼 때는 항상 또 청년처럼 또 이름도 부르고 그런데 벌써 나이가 40, 50이 됐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우리 이 세상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지나간 한 해를 이렇게 보면은 잘 보내신 분들은 감사하고 뿌듯하고 하나님께 의미 있는 인생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 기쁨이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한 해를 보내고 나면은 열매가 없는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좀 허탈하죠. 한 해를 또 그렇게 보내고 또 나이가 한 살 더 들어가고 굉장히 허탈합니다. 그런데 직장에서도 자기가 하는 사업에 열매가 있고 결실이 있으면은 내가 그 일을 한 해 동안 아침부터 밤까지 일한 보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열매가 있으면은, 성과가 있으면은. 근데 성과가 없으면은 내가 뭐 했던가, 헛수고했다 이런 생각이 들려요. 내가 이 일을 하려고 이렇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했던가, 이게 허탈하다 말이죠.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 이렇게 열심히 주일을 지키고 교회를 다니고 했는데 뚜렷한 열매가 없다고 할 때, 작년과 비교해서 변화된 것도 없고 또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이 신앙생활한 것을 뻔히 아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데 나는 그와 같이 못하다 할 때, 비교를 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돌아볼 때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조금 마음이 허탈하죠. 그러나 우리는 지나간 것에 붙잡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것에 붙잡히면은 잘하면은 교만하게 되고 못하면은 자의식에 빠지게 돼요. 지나간 옛것은 그래서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푯대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앉아 있을 것이 아니고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투정하고 한탄하고 앉아 있어도 아니고 뒤에 있는 것을 자랑하면서 자랑하고 드러내고 이렇게 앉아있을 때도 아니고, 2011년이라는 하나님이 또 한 해를 줄 이런 앞에 있는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전 것을 회복하고도 남을 만한 새로운 해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그렇게 새롭게 살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다고 했어요. 물론 사람의 재능에 따라 능력에 따라 다르게 주긴 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또 어떤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 준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그것을 땅에 파묻어 놓고 그냥 간직하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남기라는 거예요. 남기라는 거예요. 농부에게 씨바지 씨를
강냉이 씨바지 강냉이 하나를 주면은 그걸 가지고 있어봤자 뭐하겠어? 그 삶아 먹어봤자 그거고. 그것은 준 이유는 그것을 밭에다 뿌리면은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를 뿌리지만 거둘 때는 엄청나게 많이 거두기 때문에 우리에게 달란트를 준 것은 너희들이 힘써 땅에 뿌려서 장사해서 그것을 거두라고 준 것이죠. 왜? 나중에 각 사람에게 그 나눠준 달란트를 계산할 때 계산해서 남긴 만큼 각자에게 상급으로 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지만 우리가 달란트를 받은 대로 두 달란트를 남기면은 그래, 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두 달란트를 남겼으니 내가 두 달란트를 너에게 상으로 준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다섯 달란트를 남기면 그래 네가 잘했다, 내가 다섯 달란트를 남긴 만큼 너에게 내 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상급을 위해서 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왜 장사하라고 합니까? 각자가 남긴 만큼 그 열매를 통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내 운명이 그것으로 결정됩니다. 내 영원한 인생이 그것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해 한 해 이렇게 살아도 그만 저렇게 살아도 그만이 아니고 내가 현재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이것이 내 영원한 인생에 직결된다는 것을 믿으시면은 내가 이 하루하루 사는 것을 적당히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말씀은 그런 영적인 원리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다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았으면은 그 말씀을 받은 데 대한 열매로 화답을 해야 그 열매 맺은 만큼 나에게 상급이 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즉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왜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는가, 그것을 분명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서 예수님은 너희들도 다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는 뜻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 10뿌린 자의 비유에서 10뿌린 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죠. 여러분들 농부 생활을 안 해보셔도 농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텃밭을 가꾸는 사람이라도 알 겁니다. 우선 씨를 뿌려야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씨를 가지고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기후 조건에 씨를 뿌려도 어떤 밭에는 많은 수확을 거두고 어떤 밭에는 전혀 수확이 없을 수가 있죠.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교회에서 1년 동안 똑같은 여건, 똑같은 교회당, 예배당, 똑같은 의자에서, 똑같은 목회자에 의해서 똑같은 말씀을 동일한 조건에서 선포돼도 어떤 사람에게는 1년 동안 지나보면 풍성한 열매, 매주 간증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정말 어려운 환경, 우울증과 불면증과 정말 인생 세상 쓰레기 같이 살던 그런 허랑방탕한 인생이 그 짧은 순간에 말씀을 받고 변화되는 열매, 얼마나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 반면에 똑같은 장소에서 그 옆에서 똑같이 아내와 남편이 말씀을 똑같은 조건으로 받아도 한 사람은 변화되고 한 사람은 아무 열매가 없이 1년 동안 그냥 식 까먹는 까마귀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열매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작년의 그 얼굴 모습이나 올해의 그 얼굴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작년의 그 메마른 마음밭이나 올해의 그 메마른 마음밭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조건에서 말씀의 씨를 뿌려도 씨가 문제입니까? 씨에는 문제가 없어. 씨는 똑같아. 똑같은 조건에서 말씀을 전해. 뭐가 문제겠죠? 받는 마음밭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밭이 다른 것이에요. 밭이 다르기 때문에 밭에 따라서 씨의 결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밭을 일구려고 노력한 이유가
아무데나 뿌린다고 해서 씨가 잘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농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열매 없는 인생은 정말 세월 낭비형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에 뿌듯한 마음은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은 단지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세월 낭비형의 인생을 살 뿐인 것이죠. 겨우 먹고 사는 일을 한 것뿐입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성과를 올리고 사업의 성과를 올리고 연구의 성과를 올렸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남긴 것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겨우 먹고 사는 삶을 산 것뿐입니다. 먹고 사는 것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동물들의 하루 일과를 여러분들 보십니까?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데 보면 동물들은 하루 종일 뭐에 전신을 가냐? 큰 산을 뒤지면서 들판을 다니는 이유가 먹고 살기 위해서요. 먹을 걸 찾는 것입니다. 더 좋은 거 먹기 위해서, 더 많이 먹기 위해서. 그러다가 1년 지나가는 거예요, 동물은. 동물이 남는 것은 먹고 삶는 게 남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한 해 앞에서 열매가 없는 인생은 남는 게 뭐냐? 그냥 한 해 동안 먹고 산 거예요. 동물처럼 조금 더 잘 먹고 못 먹고 차이뿐이에요. 힘센 사자 같은 동물들은 좀 더 좋은 고기를 잡아서 먹고 힘이 약한 동물은 좀 못한 걸 먹을 뿐이지 먹고 사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먹고 사는 인생에 만족하면 동물적인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해가 지나갈 때 자기를 돌아봐서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새벽부터 밤까지 뭔가 열심히 살았는데 쫓기면서 살았는데 바쁘게 살았는데 남은 것이 뭔가 뭘 남겼는가를 계산해 볼 줄 알아야 내년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방향성과 답이 나오는 것이죠. 올해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서도 열매가 별로 없다, 변화된 것이 없다, 새로워진 것도 없다 그러면은 그 밭에 또 내년에 실을 바가지로 가서 뿌린다고 해서 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죠. 실을 많이 뿌리고 내년된 성경 공부도 좀 하고 내년된 더 성경도 통독하고 말씀을 더 많이 들어야겠다. 실을 뿌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을 갈아엎는 것이 문제예요. 열매 없는 밭을 뜯어 고치는 게 문제지 새로운 말씀, 다른 시, 더 많은 시 그게 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3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싹이 안 날 밭에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봤자 그거는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같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시덤불에 다시 씨를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또 세월 낭비형 인생을 빠진다는 거죠. 지혜 있는 자는 깨닫고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밭이 바로 우리의 마음밭이죠. 밭의 열매는 뿌려진 씨에 대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씨가 뿌려질 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은 그 말씀의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말씀 듣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은 씨는 똑같아요. 내 밭이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는가 여기에서 내년 한 해도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네 가지 밭 중에 세 가지 밭을 많이 말하고 열매 맺는 밭은 한 가지만 딱 말했어요. 왜냐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들을 자세하게 세 가지나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 밭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은 그 문제를 알고 해결책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나 마음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 자기 마음밭이 어떤 것인가 자기의 마음밭의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밭을 과감히 갈아엎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만 올해보다는 내년이 새로운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뻔하겠지요. 그 밭에 또 그 밭을 가지고 또 교회 1년 다녀봐야 또 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를 여러분들이 새롭게 사시길 원한다면은 새해가 가기 전에 3, 4일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밭을 준비해서 가면은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네 가지 마음밭을 안 보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마음밭,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밭을 잘 보시면은 나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을 해결해야 될 것인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첫째는 길가밭을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집에서 나와서 바닷가에 나가셨더니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죠. 그런데 예수님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배를 타시고 배에 띄어서 배에 예수님이 앉으시고 무리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바닷가에 다 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방식과 우리 설교 방식은 너무 달라요. 예수님은 설교하는 사람은 딱 앉아서 설교를 하고 말씀 듣는 사람은 다 서서 들었어. 근데 오늘날 시대는 왠지 몰라도 거꾸로 말씀 전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서서 전하고 듣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가 하품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뭔가 좀 반대 같아요. 그렇죠? 말씀 전하는 사람은 절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은 앉아서 해도 안 좋아요. 말씀 듣는 사람은 서서 들어야 돼. 서서 들으면서 졸다가 완전히 넘어지겠죠. 서서는 절대 졸지 않습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도 백성들은 다 서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은혜의 때가 돼가지고 이제 거꾸로 됐는데 하여튼 예수님은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서라는 얘기는 아니고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면서 예수님은 첫째 마음밭을, 첫째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을 비유로다 말씀을 하시죠. 그게 바로 4절에 뿌릴 새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랬습니다. 자, 길가밭은, 길가밭은 아시죠? 여러분들 밭에 가면 밭두렁입니다. 밭두렁이죠. 밭이 있고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그 밭두렁이. 밭두렁은 사람이 지나가니까 딱딱해지죠. 밭은 농부가 일궈서 흙이 부드러운 데 비해서. 그럼 길가밭의 상태는 어떤 밭인가?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즉시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새들은 그 씨만 노리고 있거든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것을 보면은 봄철이나 가을철에 씨들이 그 밭둑이라 그러죠. 이 밭둑에 보면은 참새들이 꽉 숨어서 하여튼 자기들끼리 모여 있어요. 지혜롭죠. 씨를, 씨가 먹을 씨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런 마음밭,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밭에 있는 사람들을 주에는 마귀가 그 주에 꽉 진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새가 쪼아버리니까 말씀이 남아있겠어요? 네가 없는 것이죠. 뭐 교회 문밖 나가기 전부터 말씀이 안 남아있습니다. 문 밖에 나가면 아예 막 하얗고 본문도 뭐 생각 안 나고 제목도 생각 안 나고 뭐 인사했는지도 생각이 안 나요. 다 쪼아버렸으니까. 말씀이 남아있질 않으니까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말씀대로 살겠어요? 말씀이 남아있질 않은데. 그러니까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말씀을 들으나 안 들으나 아무 상관없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하나도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죠. 말씀을 듣기는 많이 하는데 말씀대로 살질 않아. 왜? 말씀이 없으니까. 그리고 아예 또 말씀 시간에 새가 와서 쪼아버리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졸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들어오면 졸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안 들리니까 졸리는 것이죠. 그러면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영어 설교 들어봐요. 진짜 졸려요. 하, 무슨 말이 졸려. 그거 아주 굉장히 능력 있는 설교인데도 나 졸리더라고. 왜 못 알아들으니까. 마찬가지. 그럼 이밭의 문제가 뭡니까? 이밭의 문제는 그 마음이 길처럼 딱딱하다는 게 문제죠. 실을 뿌릴 밭은 농부가 흙을 다져가지고 부드럽게 하잖아요. 근데 이건 밭은 마음이 딱딱한 상태, 왕관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마음이 왕관 상태에서는 절대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딱딱한 길가에 씨가 들어갑니까? 씨가 그냥 위에 떠있죠. 그러니 새가 와서 쪼아버리기 좋은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왕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들어가질 않아요. 튕겨나가버려요. 이렇게 마음이 왕관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면은 악한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새는 마귀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 주위에는 새가 진치고 있듯이 악한 마귀들이 항상 진치고 있어.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이 얼마나 시험에 잘 들고 넘어지길 잘하고 악한 짓을 잘합니까? 마귀의 시험을 당해가지고. 좋은 밭 주위에는 마귀가 새들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땅에다 파여졌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있는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한 사람들 주위에는 항상 사단이 그 사람 주위에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영적인 상태가 어렵죠. 아니, 말씀 시간에 졸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게 괜히 그런 줄 압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해결책은 뭐겠어요? 그 굳은 땅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곡괭이를 때리든가 호미를 때리든가 그래도 안 되면 한마로 때리든가 그래도 안 깨질 정도로 강하면은 포크레인을 동원해서도 깨트려야 돼. 그 강팍한 마음을 깨어지기 전까지는 교회를 다녀도 아무 변화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무슨 변화가 되죠. 소 귀에 경읽기란 말이죠. 우이순경. 소 귀에다 대고 소야 사랑한다. 소가 깜짝 놀라서 튀겨요. 불러 봤습니다.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하는데도 막 성내가지고 막 교회장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이성도 말이 들려요 말이지. 그러나 이 새들이 진치는 것이 문제지요. 새가 먹어버리니까 바로 이 사람에게는 내 마음의 완고함을 풀어버리면 새들이 내 주위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부드러워지면 새들이 없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잖아요. 왜 마음이 완고하게 됩니까? 마귀가 주는 죄를 품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죄를 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자기 죄가 회개되어야만 그 마음의 완고함이 깨트려집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깨트려지기 위해서는 죄가 회개될 때까지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되면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라 그랬잖아요. 간증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아요? HR 수련회 가서 막 힘써 기도하니까 회개의 영이 터져서 남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깨달아지고 남 미워하는 죄가 깨달아지고 술이 저절로 끊어지고 담배가 끊어지고 게임에 빠진 애가 새롭게 되고 음란한 것이 끊어지고 악한 것이 끊어지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제는 죄를 딱 품고 용서하지 않고 남 미워하고 판단하고 교만하고 세상 죄는 다 짓고 다니면서
그러니 무슨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말씀 시간에 졸음이 쏟아지지. 그 사람이 진짜 졸려서 그래요. 이제 말씀 끝나고 봤어요. 식당에 갈 때는 힘이 나가지고 막 제일 큰 소리에 떠들며 갑니다. 뭐 먹을까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잠을 못 자서 졸리는 게 아니에요. 죄가 내 마음에 있는 이상은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은 아무도 풀지 못합니다. 아, 나는 말씀 들으려 해도 못 들어. 죄를 안 끊으니까. 죄를 내 힘으로 끊기 힘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데 능력을 구하는 수단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음란하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우상숭배하고 대적하는 게임과 오락과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이상은 올해의 인생을 내 은으로 또 이월하는 것밖에 안 돼. 올해로 족한 그 인생을 내 은혜도 그걸 또 끌고 갈 필요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남은 한 해 깔끔하게 정리하고 틀고 갈 것은 틀고 가고 씻고 갈 것은 씻고 갈 수 있는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돌밭이에요. 이 밭은 위에는 흙이 잘 있어. 흙이 잘 있는 밭이지만 그 밑에 돌이 있다는 게 문제죠. 자갈 돌이 있는 것이 문제예요. 이 밭의 상태는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싹이 금방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똑같이 뿌려요. 좋은 밭에도 뿌리고 여기도 빠지고. 그러면 씨가 좋은 밭에서 제일 먼저 싹이 나올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돌밭이 싹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이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신앙이 제일 좋고 믿음이 제일 좋은 것처럼 보이죠. 말씀을 받으면 즉시 금방 기쁨으로 받는다 그랬으니까 말씀을 제일 잘 받아. 왜 그렇겠습니까? 씨를 뿌리면은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리느라고 아직 위로 올라가지 않은 싹이 뿌리를 충분히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내려가느라고. 근데 돌밭에 뿌려지는 뿌리를 내리려고 하니까 밑에 돌이 부딪히니까 밑으로 더 못 내려가니까 위로 올라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밭보다 더 먼저 싹이 나고 먼저 반응을 보여.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잘 속지요. 리더들도 조금만 은혜를 받으면 아유 목사님 이런 사람 동역자 세우고 집사 세우게 해주세요. 왜? 겉으로 나타나는 것과 그 사람이 속에 있는 속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속기 쉬운 거예요. 잘못 착각하기 쉬운 것이죠. 그럼 이 밭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 밭의 문제는 자라긴 자라는데 뿌리가 돌에 부딪혀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게 문제죠. 그러면 이 식물은 굉장히 허약한 식물이 되겠죠. 뿌리가 약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은 잘 받지만서도 말씀을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잠시 견디다가 이런 말씀을 하셔. 그 신앙이 오래갈 신앙이 아니에요. 잠시 견딜 신앙이에요. 일시적인 신앙이에요. 잠시 언제까지?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주어지면은 그때 이제 말라 죽어버려.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 핍박이 있기 전에는 믿음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온상에 있는 화초는 온상 밖에 있는 화초보다 더 잘 자랍니다. 빛깔도 좋고 보기에도 푸르게 잘 자라요. 언제까지? 온상에 있을 때까지. 그러나 조금 어려운 일이나 말씀에 순종하려는 훈련을 시키려고 하면은 금방 뿌리채 넘어지는 거죠. 이런 사람은 말씀을 잘 받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 말씀이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감정 차원에까지만 내려가는 거예요. 감정 차원에. 그냥 금방 기뻐했다가 금방 좋아했다가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겠다. 그러나 감정 차원 밑으로 인격적인 차원까지는 못 내려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말씀이 좋다고 그러고 은혜도 있다고 하는데 은혜 있는 말도 하는데 문제는 인격이 변화되질 않아.
그렇게 은혜 있는데 그 사람이 삶은 안 변해. 그렇게 신앙이 좋다고 하는데 그 혈기 하나 안 바뀌고 고집 하나 안 바뀌고 그 강팍한 마음 하나 안 바뀌고 불순종하는 마음 하나 안 바뀌고 그 옛날 죄 하나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있다고 하는데 변화되는 게 없어. 그 고집 그대로 있고. 근데 늘 자기는 은혜가 있대. 놀라운 일이. 놀라운 일이지. 그냥 이런 사람은 돌뿌리에 부딪혀서 더 깊이 못 내려가. 더 깊이 내려가야 뿌리가 내리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흐름에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삐쳐나가. 삐쳐나가. 그 뿌리가 뭡니까? 아니, 그 돌이 뭡니까? 흙 밑에 있는 돌이 바로 쓴뿌리죠. 상처죠. 그 속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말씀을 겉으로는 달게 받지만서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은 못합니다. 마음의 상처나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항상 그 상처에 닿지 않을 만큼만 내려가기 때문이죠. 어느 날 말씀을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훈련을 시킨다든가 말씀을 순종하게 해야 될 그런 환경이 온다든가 하면은 그 말씀이 자기 상처를 탁 건드리는 순간 그 사람은 넘어져. 그러니까 그 사람은 상처를 드러내지 못하지. 그걸 건드리는 순간 폭발해버리니까. 그 돌뿌리는 시한폭탄입니다. 언제든지 감추어져 있지만 그걸 건드리는 날은 그 사람은 타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잠시 동안에 언제 해가 비출 때까지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배운 대로 해가 식물에게 해는 죽이는 요소가 아니라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죠. 식물은 해를 받아야 광합성 작용으로 녹말 작용을 해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돌밭에 뿌려진 이 씨는 반대로 햇빛이 없어야 자라고 햇빛이 있으면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햇빛을 받아야 잘 자라는 식물이 정상인데 이 사람이 햇빛을 받아버리면 죽어요. 일반적인 건강한 신앙은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더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강해지는데 상처와 쓴뿌리를 가진 사람은 훈련을 시킬수록 넘어져. 말씀으로 훈련을 좀 하려고 그럴수록 그 사람은 어려워져. 시험에 들어. 훈련이 그 사람을 강하게 믿음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그 사람의 영적인 생명을 죽어버리게 만들어. 거꾸로 신앙하는 거죠. 그러니 늘 피해 다니는 거예요. 주일 예배만 살짝살짝 하고 세일에도 가면 자기 쓴뿌리가 타치가 되니까, 오픈이 되니까 누가 자기에 대해서 상처 있는 말 하면 거기서 넘어져 버려요. 상처받고 시험에 들어버려. 훈련을 시킬 수가 없어. 해가 돋은 후에는 타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의 상처가 건드려지면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동역자도 하고 은혜가 늘 있고 믿음이 제일 좋아 보이는 사람이 어느 날 며칠 안 보인다 했더니 어디 갔대요? 시험 받아서 떠났대요. 언제 천국에 있던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충격이에요. 아니 그 사람이 그동안에 그 사람은 그 상처와 돌뿌리를 숨기고 꽁꽁 감추고 있었는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만 그것이 터치가 되니까 터져버리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좀 훈련시키려고 그러면 상처 올라오는 사람이 있죠. 조금 훈련시키려는 사람 거역하고 반발심이 생기는 사람이 있죠. 왜 그렇게 했어요? 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쓴뿌리 상처가 그때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말씀으로 은혜는 잘 받는데 시험에 잘 듭니다. 조금만 이래도 시험에 가. 조금 자기에게 눈빛만 조금 해도 시험에 들어요. 말만 조금 섭섭한 말만 해도 삐져버려요. 상처 있는 사람의 특징. 햇빛이 조금만 비치도 잎사귀가 시들시들해버리죠. 좀 강하게 비치면은 아예 그냥 말라버리죠.
이 사람 늘 감정 차원에서 즐기는 그런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돌밭의 해결책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뻔한 거죠. 돌을 제거하는 수밖에 없어. 돌이 생기는 원인은 그런데 우리 몸에도 담석이 있죠. 잘못된 더러운 거, 악한 거, 좋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담석이 생기고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담석이 생길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 왜 돌이 생기겠습니까? 우리 속에 깨끗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면 돌이 생기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요. 특별히 상처는 용서하지 못하는 죄에서 발생하는 거죠.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나중에 쓴뿌리가 되는 것이죠. 왜? 말씀에 일흔 번에 일곱 번씩이라도 내게 죄진 자를 용서하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거든. 그 말씀을 알고도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악한 마음이에요. 그 악한 마음을 계속 품으니까 그게 돌이 되는 것이지.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 상처받은 것을 풀지 못하는 그 죄의 결과로 내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1만 달란트를 용서 안 받고도 왜 너에게 백 데나리온 적은 돈을 꾸인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멱살을 잡고 왜 갚으라고 독촉을 하느냐? 그때 재판관이 빚을 갚지 못한 백데라니온 빚진 자를 옥에 넣습니까? 백데라니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돈 빌려준 채권자를 옥에 넣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아마 당연히 이 사람 내게 빚 안 갚았으니까 재판장님 저 사람을 옥에 넣으세요 할 거예요. 그런데 재판장은 하나님은 빚진 자를 넣는 것이 아니라 빚을 빌려주고도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을 탕감해 주지 못하는 그 빌려준 채권자를 옥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조금 잘못한 그런 약점을 가지고 물고 늘어집니다. 열 번 잘하다고도 한 번 잘못하면 그걸 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삐딱하게 봐버립니다. 어떻게 사람이 죄인인데 열 번 다 잘할 수가 있겠어요? 못할 수도 있지. 그렇게 잘해둔 사람도 한 번 자기 마음에 섭섭하게 했다면 그걸 붙잡고 원수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오게 넣을 것 같지요? 나에게 섭섭하게 한 그 사람을 오게 넣을 것 같지요? 하나님은 너 열 번 잘하다 한 번 못하면 왜 그 사람을 용서 못하냐? 나를 옥에다 넣는다는 거예요. 감옥에 넣는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넣으시니 재미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습니까? 내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음식 맛이 좋습니까? 잠자리가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을 때 그것이 뭐 그 말씀이 달게 들립니까? 기쁘게 들립니까? 좋게 들립니까? 모든 것이 쓰게 들리는 거예요. 감옥에서 먹는 밥이 죽지 못해 먹는 것이지 맛있어서 먹습니까? 감옥에서 자는 잠이 단잠입니까? 괴로운 잠이죠.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누가 감옥에 들어갑니까? 나에게 상처 준 자가 감옥에 들어갑니까? 상처 준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좋은 것이 없습니다. 불평, 불만이 있을 뿐이에요.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이 입에서 좋은 말 나오는 거 봤어요? 난 비판하고 욕하고 짜증내고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겉으로는 말씀이 좋다고 은혜도 받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그 악한 쓴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는 늘 은혜를 받는데 저 사람만 만나면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입니다. 그건 자기가 속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햇빛으로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훈련을 받아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상처가 치유가 돼야 해결이 되는데 상처 자체를 아예 건드리질 못하게 자기 약점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못하게 자기 스스로 빛 가운데 드러낼 엄두를 못해 그는 시한폭탄이 언제 저 사람이 저거 건드렸다가 큰일 나는 거야. 사람이 건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일날 설교 말씀을 통해서 건드리면 이제 터져가지고 시험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바로 자기의 묶인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도 은혜롭게 들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에서 살려고 하는데 왜 내 얼굴에 굳은 것이 풀어지지 않고 어두운 내 얼굴 색깔이 왜 변화되지 않고 내 완고한 것이 왜 변화되지 않고 왜 나는 다른 셀에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왜 교회가 하는 일에 나는 딴 사람은 다 따라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따라가지 못하냐 돌이 막혀 있으니까 그러지 돌이 그것을 막고 있으니까 그러지 2010년도가 가기 전에 그런 분들은 근데 돌을 빼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와 묶인 문제들을 다 풀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먼저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았다는 것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를 먼저 내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남의 죄를 쉽게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시밭입니다 가시밭은 땅은 아주 좋은 땅이에요 가시가 잘 자라는 거 보니까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이죠 땅은 아주 좋은 비옥한 땅인데 문제는 그 밭에 가시가 자라고 있다는 것이 문제지 가시가 그 상태가 어떻습니까? 가시 밭에 씨를 뿌리면은 가시도 자라고 씨도 자라는데 어떤 것이 더 강하게 자라겠어요? 가시가 더 강하게 자랍니다 그런데 사막지방에 자라는 식물은 다 가시나무까지요 가시들은 생장력이 강합니다 우리 옛날에 유교 끝나고 막 이 저 산에 벌거숭이가 됐을 때 학교에서 수업은 안 하고 학교에서 풀씨 한 대 공출 해가지고 그 어린 고사리에서는 풀씨 뜯고 또 아카시아 씨를 그렇게 또 한 대씩 내라 그래 아카시아 씨 그래서 아카시아 씨 그거 빨아가지고 한 대씩 내고 그래 나중에 산에 가서 또 그 아카시아 씨를 다 뿌렸어 그 금방 자라 왜 아카시아라냐 생장력이 굉장하거든 보통 소나무는 해놔도 뭐 잘 안 자는데 아카시아는 뿌리면 뭐 대충 뿌려도 야 너 자라지 말라고 하는 마음으로 뿌려도 지가 자라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 잘 자라는 이 가시나무과는 다 특징이 뿌리가 강하다는 거예요 뿌리가 길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제가 상식적으로 듣기는 이 가시나무 아카시아 뿌리가 어떤데 길게는 4km까지 간다는 얘기 들었어요 뭐 특별한 뿌리겠죠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그 아카시아 나무를 캐내는 그 일을 또 했어요 뭐 때문이냐 아카시아 나무가 원체 뿌리가 기니까 조상들의 산소에까지 다 들어가지고 산소에 아카시아가 막 드는 거예요 이 정도로 아카시아 생장력이 강해요 선인장, 아카시아, 만개등풀 이런 가시나무과는 굉장히 생장력이 강합니다 똑같이 씨를 뿌려도 가시가 그 양분을 다 뺏어갑니다 주위에 있는 식물들은 되질 않아요 양분을 다 뺏겨가지고 밭 자체는 좋은데 가시가 다 양분을 뺏겨가니 어떻겠어요? 힘이 없겠지요. 여기 본문에는 기운이 막혔다 그랬어요. 근데 말씀을 잘 받는데 말씀을 받은 자니 그러죠. 말씀을 받는데 기력이 없어. 기도의 말씀을 받으면은 아 기도해야 되지. 정말 기도가 좋다는데 기도할 능력이 없어. 그냥 기도를 못해. 용서의 말씀 그래 돌뿌리 빼겨서 용서 하, 맞아 용서하면 돼야 돼. 아 용서하기는 싫어 용서할 능력이 없어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야 아 신년 1월 1일부터 나 금식 새벽기도 할 거야 아, 나 새롭게 될 거야
1월 1일 아침 되면은 기운이 없어.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나 말지. 말씀을 받으니까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가시나무 옆에 있는 식물은 자라길 원해 자기가. 그런데 가시의 기울에 막혀서 자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지.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 말씀대로 살 기운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 밭의 문제가 뭐겠어요? 예수님은 그걸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말씀을 듣기는 해도 세상의 염려 때문에 기운을 다 뺏기고, 또 하나는 말씀은 듣기는 해도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 자라 그랬어요. 첫째, 세상의 염려. 근데 염려는 왜 옵니까? 염려는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한 근심은 우리에게 반드시 회개로 인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만, 세상 염려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세상 염려가 왜 오겠어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에 사단이 주는 마음이 바로 염려의 마음입니다. 염려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 새벽 기도하면 너 영원히 산다, 세상에 나와서 너 새벽 기도하다 몸살 날 거야, 너 새벽 기도하면 넌 탈진돼, 세상의 말이 더 아멘으로 받아들여져. 그 염려가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염려가 돼. 이런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염려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염려가 먼저 들어와. 오히려 그런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에 근심과 부담이 돼. 말씀이, 말씀 듣는 것이 부담이. 세상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사는 자체가 기쁨이요,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니까 벌써 부담이 탁 되고, 말씀대로 살려니까 근심 걱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살면 내가 망하는데, 큰일 나는데, 힘드는데. 말씀이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염려거리를 주는 거예요. 말씀 자체를 믿지 못하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먹고 사는 생계로 염려하고, 건강 문제로, 질병 문제로 염려하고, 장래 결혼 문제와 진로 문제와 직장 문제와 자녀 문제와 가정 문제, 염려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염려거리가 있다고 해서 다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코가 석자라도 남을 도와주고 세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아무 염려 없이 기쁘게 살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아무 염려거리가 없는데도 앉아서 염려거리를 지금 만들고 있어. 아무도는 염려할 거 없는가 막 찾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염려거리가 있으면 막 그것을 튀겨가지고 염려를 즐기는 사람이 있어. 질주입니다. 염려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염려가 없으면 재미가 없나 봐요. 그래서 날 염려. 아, 이것도 걱정이다. 아유, 우리 애가 저래서 걱정이에요. 아, 회사가 이래서 걱정이, 매 걱정 빼면 할 얘기 없어. 그 세력입니다, 세력. 그런 사람은 절대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그 염려가 떠나질 않는 것이지.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없습니까? 염려는 내 마음을 그 문제에 매이게 하는 사단의 올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일단 염려거리가 하나 있으면 내 모든 영혼의 그 염려거리에 집중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귀가 열리질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사단이 되는 염려거리가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려고 하니까 염려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하면은 그 염려거리가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물질 문제입니다. 재리의 일, 누가 본 것 같으면 세상의 일락과 재리의 유혹이라고 했어요. 세상 재미 때문에 그래요.
돈 쓰는, 돈으로 세상 즐기는 재미 때문에 물질 문제의 자유함이 없이 묶인 사람은 영적인 열매가 없습니다. 물질과 돈과 하나님이 섬기는 것은 밀접하게 관계된 거예요. 왜? 사단은 만몬신을 이용해서 돈을 최고의 사단의 통치 수단으로 쓰게 돼요. 그런데 TV나 신문지상에 나가는 죄악된 범죄자의 사건의 뒤를 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돈과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무슨 뇌물을 받고 정치자금을 받고 뭐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쓰는 도구가 돈이기 때문에 이 물질 문제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쌍벽을 이룹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이면에는 다 이 돈 문제에 묶여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돈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돈을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때문에 돈 못 벌게 하거든. 하나님 때문에 돈 못 쓰게 하거든. 하나님 때문에 돈 쓰면서 재미 못 느끼게 하거든. 그냥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이 돈을 미워해.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해. 신앙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이 둘을 같이 섬기려고 하죠. 하나님도 돈도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럼 물질 문제에 정직해야 하나님과 막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돈을 벌고 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돈을 쓰는 것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써야 됩니다. 내가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악한 데, 오락에, 게임에, 노름에, 마약에, 술에 쓰는 것은 단지 술을 사는 게 아닙니다. 술을 이용하고 마약을 이용하고 노름을 이용하는 그 사단에게 내가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가지고 악한 데 쓰면은 내가 악한 데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써서 번 돈을 가지고 내가 악한 자의 종노릇 하는 데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물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은 돈에 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돈을 크게 쓰는 대상에게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한 물질에는 손을 대지 말아야 됩니다. 일확천금이더라도 불의한 데는 돈을 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앞에서 걸림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자기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서 십일조를 얘기하지요. 십일조를 하되 온전한 십일조를 해야 됩니다. 십일조를 하면서도 십일조를 떼어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십일조를 하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어떻게 쓰는가를 먼저 배우는 것이 돈을 어떻게 벌까 하는 것에 우선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자유함이 없이 매여 있는 사람은 그 물질이 가시가 됩니다. 언제든지 물질 문제가 나오면 마음이 강팍해져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 문제, 돈 문제가 나오면 마음이 굳어집니까? 기분이 나빠지고 분노가 생깁니까? 부산이 바로 물질 문제에 매어 있다는 증거지. 내 속에 있는 물질을 사랑하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손해될까 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돈 때문에 신앙을 타협하는 이런 것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염려하는 문제는 내가 그걸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그게 집착하기 때문에 염려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집착하지 않은 것에는 염려가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기 때문에 염려가 되고 돈에 왜 매여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돈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 여러분들 깨끗하시길 바랍니다. 해결책은 뻔한 것이죠. 여기는 가시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첫째 가시는 염려거리를 제거하는데 이것은 불신앙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 말을 더 의지하고 세상 원리와 가치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염려를 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염려는 다 세상의 말을 듣는 데서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하는 말을 이길 수 있는 영적 권위를 가질 때 세상 염려가 두르질 못합니다. 두 번째는 물질 문제에 자유해야 됩니다. 세상에 속한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돈 문제 자유, 돈이 내 생명을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썩을 육신을 망하게 하는 도구로 쓰이는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만하게 악의 근본에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묶인 물질 문제에 자유해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스려서 물질에 잡힌 사람들의 말로가 어떤 것인가는 세상에서도 볼 수 있지만 성경에서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을 볼 때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을 놓고 서로 나눠질 때 아브라함은 그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조카인데 재산 선택을 먼저 하게 했습니다. 땅을. 롯은 삼촌에게 양보하기보다 자기 욕심을 따라 소알 땅을 바라보니까 에덴 동산 같고 풍요해 보여서 자기가 그 욕심을 따라갔습니다. 물질에 묶여서 욕심에 따라간 그 롯은 소돔과모라가 망할 때 모든 재산을 다 뺏깁니다. 그리고 비참한 말로를 걷죠. 그의 인생이. 여리고성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그 여리고성에 정복할 때도 아간 한 사람은 신할산 외투 하나, 그 금괴 하나를 놓지 못해서 그의 인생은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가족이 다 불살라 폐망했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엘리사 같은 선지자를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런 작은 나만 장군의 가정은 그 물욕을 떨치지 못해서 그 욕심부리다가 문둔병이 났어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기를 원했으나 너의 재물을 가난한 자에 주고 천국의 보물 싸고 와라. 물질 문제를 내려놓지 못하면서 그는 근심된 마음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자기 영혼을 포기했어. 돈 문제 때문에 자기 생명을 포기했어. 그러나 삭개오 같은 사람은 평생을 그는 못된 세리장으로 살았습니다. 민족의 배반자요, 수전료 같은 사람이요,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로마에 아부하던 해서 안 될 짓을 하면서 평생을 살았어요. 왜? 돈 때문에 이랬습니다.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돈이면 다 된다, 벌면 된다, 개같이 벌어서 내가 정성같이 쓰면 된다. 삭개오는 그래서 결국 세리장까지 되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돈 문제에 자유했죠. 자기 모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토색한 것에 네 배로 갚겠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과 관계되는 사람의 모든 사람의 특징은 물질 문제에서 자유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아직 세상 것에 끊어지지 않는 사람, 그거 지푸라기 같은 그거 하나 끊지 못해서 나의 영원한 생명을 포기한다는 이것은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아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기를 원해요? 그럴 수가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염려하잖아요. 욕심이 없으면 왜 염려가 됩니까? 세상에 욕심을 가지니까 염려거리가 생기는 거죠. 세상에 욕심을 가지니까 돈 문제에 매이는 것이죠. 마음밭은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까지 인도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까지도 주셨는데 그 물질 하나, 그래서 그 돈이 들어오는 거 하나
그가 하나 다스릴 능력이 없어서 아까운 자기 영혼을 포기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아직 세상 것을 끊지 못하고 물질 문제에 깨끗하지 못하다면 여러분들 새해가 되기 전에 큰 결단을 하면은 여러분들 인생이 새롭게 달라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죠. 왜냐하면 앞에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좋은 밭이 되기 때문에 마음의 완고한 것이 없어지고 돌밭과 같은 이런 상처 쓴 뿌리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가시 같은 세상 것이 없어진 그 밭이 좋은 마음 밭이죠. 그런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좋은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악하고 완고하고 교만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면은 그건 나쁜 마음밭이고 착하고 좋은 마음밭, 좋고 착한 마음을 가지면은 그건 좋은 밭이라는 거죠. 그럼 그것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바로 말씀에 대한, 씨에 대한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은 그 좋은 마음, 착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근심하는 것은 나도 근심하는 마음 같으면은 그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뜻이에요. 아무나 그런 마음이 안 듭니다. 그러죠? 악한 마음, 삐딱한 마음은 하나님이 꼭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싶어.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꼭 그걸 더 하고 싶어. 그렇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를 뻔히 알면서 그걸 즐기고 싶어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그걸 안 해. 악하고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의 특징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그 좋은 마음은 말씀을 듣는 자예요. 말씀을 듣는 길가밭은 말씀을 못 듣죠. 나쁜 마음은 말씀을 못 들어. 그런데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지키는 자, 지킨다는 건 순종해서 그대로 한다는 것이 지킨단 말이죠. 말씀을 듣는다고 다 열매가 맺히지 않죠. 그대로 순종하려고 해야 돼. 순종은 아까 돌뿌리가 있는 사람 말씀에 순종이 안 되죠. 돌뿌리에 걸려져 버리니까 길가밭도 아니고 돌밭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인내로 결실하는 자예요. 인내로. 돌밭에 있는 사람은 잠시 견디다 그랬죠. 끝까지 견디는 게 아니에요. 잠시 견디다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좋은 밭이 되지 않으면 마음에 그런 것이 없어지지 않으면은 신앙을 일시적으로는 잘할 수 있어. 한때 뜨거울 수가 있어. 한때 내가 청년회장도 하고 뭐 어디에서 전도대장도 하고 지금 열매 없는 사람의 간증은 맨날 옛날 얘기야. 한때 한때 얘기야. 왜? 지금 지키질 못했어. 지금까지 지키질 못했어. 그건 좋은 마음밭이 아니에요. 한때는 누구네 돌밭에도 한때는 창성하게 돼. 마음이 긍정적이고 순종적인 사람은 어떤 것도 다 품을 수가 있습니다. 즉 남이 나에게 뭐 상처를 주거나 뭐 남이 나에게 해코지하거나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나도 시험 받지 않아요. 다 남이 나에게 해코지한다고 그 사람처럼 상처받고 얼굴을 붉히고 대들고 따지고 다 그러지 않아요. 이 세상에 상처받지 않을 일이 어디 있겠어요? 다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들과 같이 사는데 자기 아내와 남편에게도 상처받고 부모 형제에게도 상처받는 판에 더구나 생명부지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안에서 상처받지 않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부족한 거예요. 자기도 부족하잖아요. 자기도. 자기는 상처를 안 주는 줄 알죠. 그런 사람일수록 남에게 상처를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과 억울한 대우를 받고 하지 않는 일에 모함을 받을 수도 있고 남이 나를 오해할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 그러나 착하고 좋은 마음 봐선 그럼에도 그걸 다 용서할 수 있고 그럼에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럼에도 그 사람을 내가 숨길 수 있는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 봐이야.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죽어도 사랑하지 못해. 돌풀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래도 그 거룩한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정결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돼야 거룩한 말씀이 거룩하게 들리지. 똑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밭이 완고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욕으로 들립니다. 욕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그 땅이 오염되어 있으면 그 씨가 썩어버려요. 자라는 것이 아니라 썩어버려요. 똑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전해도 어떤 마음밭에서는 그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요. 형통한 인생이 되려고 하면은 먼저 우리 마음밭을 가꿔야 되는 것이에요. 그건 바로 앞에 나온 대로 왕과 마음을 깨뜨리고 쓴뿌리와 돌뿌리들을 빼내고 아직 남아있는 가시들을 빼내면은 누구든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자체를 바꾸지 않습니다. 밭 자체를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그 밭인데 그 밭에 빼낼 것만 빼내면 그 밭이 좋은 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기 전에 사람 보세요. 그거 진짜 쓸모없는 형편없는 돌짝밭보다도 더 몹쓸 인간이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그 모양 그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 해 동안 농부가 농사를 지어도 거둘 것이 없다 그러면은 허탈하게 되듯이.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씨를 뿌림을 받는데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들 1년 처음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른 게 없다면 온통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고 온통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똑같이 신앙생활 여러분들 등록할 때 똑같이 하거나 교회 들어온 날짜가 비슷한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왜 저 사람에겐 변화 있고 나는 그런가? 원망하지 마세요. 내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저 사람이 처음 들어올 때는 나보다 못한 사람인데 변화될 수 있다면 저 사람을 변화시킬 그 하나님이 나는 물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는 올해보다는 여러분들 내년이 더 새롭게 되길 원하시죠? 네.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도 믿으셔야 돼요. 네. 하나님이 안 원하신다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헛수고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한 것보다 더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잘 되길 원하고 형통하길 원하고 새롭게 되길 원하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년은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